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라즈베리파이의 다양한 라즈비안 OS 설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라즈비안을 뉴스를 이용해서 설치를 했었는데요. 마우스와 키보드 네트워크가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고 모니터까지 있는 상태에서 라즈비안을 비교적 간단하고 쉽게 누구나 다할수 있게 설치를 해봤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라즈베리 파이를 운영을 하다 보면 주로 서버로 이용하는 개념의 리눅스 개념에서는 원격지에서 설치를 하고 컨트롤하고 뭔가 조작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도 없고 키보드도 없고 단지 네트워크만 연결된 상태에서 리눅스 버전을 다루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눕스가 아닌 라즈비안만 설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주변 장치 없이 설치. 주변 장치라는 것은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가 라즈베리파이에 장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그런 모니터와 키보드와 마우스가 없는 상태에서 유선 네트워크만 라즈베리파이에 연결된 상태, 그 상태에서 라즈비안을 설치하는 방법. 다음에 라즈비안을 설치하는 주변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라즈비안을 설치하는데, 이번에는 유선 네트워크도 안 돼요. 무선 네트워크만 이용을 할수 있다는 과정 하에 라즈비안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즈비안을 설치하는 방법.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모니터도 있고 키보드도 있고 마우스가 있는데 달라진 거는 눕스가 아닌 라즈비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에만 접속을 해야 돼요. 라즈비안을 다운받기 위해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야 되겠고요. 라즈베리파이 ORG에 접속을 하고 다운로드 좀 장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서 다운로드 들어가서 이번엔 눕스가 아닌 라즈비안을 선택을 해서 라즈비안 중에 권장하는 거, 그렇죠? 데스크탑 버전 다운로드 집을 갖다가 다운로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한 파일을 압축을 해제하면 여기에 이미지 파일, IMG 파일이 있어요. 이게 라즈비안 OS 이미지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면, 자, 여기서 라즈베리 파이 홈페이지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고요. 다운로드 들어가서 눕스와 라즈비안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라즈비안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좀 내려 보시면 권장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토렌트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다운로드 집을 이용해서 집 파일을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운로드가 되고 있고요. 이것도 1.9기가 정도 되기 때문에,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잠깐 퍼즈 멈추시고 다운로드를 다 진행해 주시고요. 저는 미리 다운로드가 된게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취소를 하고 다운로드 된거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언제나 C 드라이브 밑에 저장을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C 드라이브 밑에 라즈베리파이의 다운로드에 지난 시간에 했던 눕스도 여기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할 여기 라즈비안은 여기 있습니다. 라즈비안 풀 버전. 자, 이 압축 파일을 갖다가 해제를 하면 zip 파일을 해제를 하면 이런 폴더가 그대로 나오겠고요. 폴더를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요게 라즈비안 OS 이미지 파일입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SD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눕스할 때와 동일하게 SD 카드에 설치를 해서 가져가야 되는데요. 자, 일단 SD 카드가 자, 카메라를 조금 이렇게 돌려서 볼게요. 자, 여기 지난주와 동일하게 SD 카드 저는 16기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SD 카드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젠더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젠더에다가 SD 카드를 넣어서 이렇게 젠더에 SD 카드를 삽입을 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윈도우에 넣을게요. 윈도우 데스크탑에 넣으면 자, 포맷을 해야 되는데요. SD 카드를 포맷을 해야 됩니다. SD 카드를 지금 전혀 못 읽고 있죠?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맷을 하는데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그 SD 카드 포맷터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장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설치하는 방법은 SD 카드 ORG에 접속을 해서 다운로드에 들어갑니다. 다운로드 들어가서 윈도우용과 맥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윈도우용 체크를 하시고 accept. 윈도우 다운로드에 들어가서 윈도우용과 맥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윈도우용, 그다음에 쭉 내려서 Accept 누르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진행되어 있고요. 다운로드된 파일을 갖다가 압축을 해제해서 exe 파일을 더블클릭만 해주시면 어떻게? 설치, next, next 계속 단계별로 진행만 하시면 금방 설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SD 카드를 포맷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실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그 SD 카드 삽입한 게 D 드라이브입니다. 지금 보면 그 D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D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선택하시고 저는 포맷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맷하고 나서 라즈비안 이미지를 이곳에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네, 됐고 확인 차원에서 윈도우 탐색기를 한번 열어볼게요. 그러면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용량을 보면 네, 맞죠? 자, 됐습니다. 자, 이곳에다가 이제 아까 다운로드 받은 그 라즈비안 이미지 파일을 넣어야 되는데요. 이미지 파일을 그 SD 카드에 넣을 때는 그냥 넣을 수가 없고 여기에 나와 있는 디스크 이미저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소스포지에 들어가서 Win32 디스크 이미저라는 거를 다운받습니다. 다운을 받은 다음에 그냥 exe 파일이기 때문에 실행만 하면 돼요. 그럼 프로그램이 바로 설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ext 뭐 agreement 해주시고요. 동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next만 누르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된 화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사이트 됐죠. 그래서 다운로드 진행하시면 바로 되겠고요. 저는 이미 다운로드 됐고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진행을 하고 여러분들은 잠깐 동영상 멈추시고 플레이 퍼즈 해주시고 다운로드해서 설치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다운로드 한 다음에 프로그램 다운로드 한 다음에 특별히 설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넥스트 눌러서 프로그램만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그렇게 큰 프로그램 아니기 때문에 금방 설치가 될 거고요. 자, 저는 과거에 다운로드 받아놓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잠깐 보고 넘어가면, 여기 있네요. Win32 디스크 이미지죠. 요겁니다. 요걸 이용해서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이런 화면이 나오겠고,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이미지 파일을 갖다가 나는 지금 쓸 건지. 그래서 C 드라이브에 라즈베리 파이에 다운로드에 아까 라즈비안 요거였죠.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요 이미지를 갖다가 나는 쓰겠다. 자, 이 이미지를 어느 디바이스, 어느 SD 카드에 넣을 건지. 그래서 방금 포맷한 SD 카드가 D 드라이브입니다. 그래서 D 드라이브에 넣겠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바로 라이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이미지 파일이 요 SD 카드로 다 쓰여 저 이미지가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장표 좀 보고 마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장표에 제가 설명을 다 해놨거든요. 요 이미지 파일 땡겨오면 되겠고요. 여기서 드라이브 확인해주시고 라이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고 뜨면 뭐다 여기다 쓰겠다, 그죠? 맞냐? 요 타겟이
D드라이브에 쓰는 게 혹시 맞냐 물어본 거니까 예스 눌러주시고요. 시간이 이렇게 좀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하고 나면 이런 석세풀이 떨어져요. 그래서 요거부터 다 조금 있다가 다 쓰여지고 나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이미지 쓰기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고 이제 빠져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브에 이제 다 이렇게 이미지가 쓰여져 있는 것이 보이겠고요. 그다음에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이미지 쓰기 된 거를 드라이브로 꺼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꺼낼 때는 그냥 뽑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FM 방식대로 꺼내기를 이용해서 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막 꺼내면 디스크가 그 파일이 유실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꺼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꺼냈고요. 꺼낸 거를 그 라즈베리 파이에다 꽂으시면 되는데 지금 파워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파워를 좀 뽑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워를 꼭그 차단시킨 상태에서 방금 라즈비안 이미지를 쓴그 SD 카드를 갖다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하는 방법은 뒷편에 SD 카드 슬롯에다가 SD 카드를 삽입 밀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은 모니터 키보드 랜 케이블 뭐 이렇게 다 주변 장치는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난 시간과 다른 거는 눕스가 아닌 라즈비안만 내가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파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모니터를 보면 눕스가 아니고 바로 OS가 라즈비안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라즈비안 OS가 부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스템이 로딩이 되고 있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고요. 눕스하고 라즈비안 중에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처음에 입문자 같은 경우에는 눕스를 많이 쓰는데요. 나중에는 라즈비안만 그 이미지를 구워서 하는 방식이 더 간단하기 때문에 라즈비안을 더 선호를 하곤 합니다. 자, 됐고요. 자, 여기까지가 라즈비안만 눕스가 아닌 라즈비안만 이용해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주변 장치 없이 라즈비안 설치하는 방법인데요. 네, 요거는 동영상을 좀 끊었다가 다음 편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